XSFM입니다. IDWK 태평로,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자, 이 공전의 히트작과 함께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설맞이 기사읽기놀이 두 번째 날입니다. 2020년입니다. 이 기사가 저희가 이 설맞이 기사읽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채택했던 기사였죠. 인기가 그렇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안 늙어봐서요.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 2019년 12월 20일 3시 15분 18세 투표권에 18세 투표권에 이의 있어 포퓰리즘 면역형 죄송합니다. 네. 웃길 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포퓰리즘 면역강제. 감기인가 봐요. 18세 투표권에 이의 있어. 포퓰리즘 면역강제가 없는 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매표 파티에 동원되지 않을까? 꼰대 소리 들어도 잔소리 할 밖에. 이미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나는 시험관형 그런 게 없대요. 매표 파티도 표를 판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가 봐요. 어린 그냥 티켓팅인가요? 친구들을 상대로. 표를 팔면 그냥 티켓팅이잖아요. 인터파크 포도알. 네. 아, 그럼 이제 젊은이들이 광클 한다고 그냥 오해하나요? 김광일 논설위원.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 뒷유리에 이런 문구를 흔히 본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베이비 온 보드. 이 스티커는 원래 독일에서 퍼졌는데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아기용품 회사가 상표 등록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사고가 났을 때 뒷좌석 아기를 잊지 말고 구해달라. 뒷차에 배려를 부탁한다는 뜻도 있지만 상업적인 속셈도 있었다. 요즘 같은 인구절벽 시대에 아기 낳아준 젊은 부부가 고마워서 토를 달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늙으신 어머니가 타고 계세요 같은 스티커는 없는가? 이 늙으신 어머니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네. 일단 타는 엄마한테 좀 실례고요. 노노인 보드. 왜냐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니 어머니 나이가 어땠어? 근데 제가 근래 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근래 본 최강 문구는. 사고 나면 나부터 구해줘요. 바른 놈이랑 살아보게. 그리고 내가 본 거는 싱싱한 광어가 타고 있어요 이런 거였는데. 그 배달 플랫폼 업체가 그런 걸 많이 하죠. 네. 네, 맞아요. 곱창이 타고 있어요 이런 거. 네, 맞아요. 까르보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요게 띠껍게 보이긴 힘든데. 늙으신 어머니가 타고 계세요. 앞으로 선거법을 고쳐서 18세부터 투표권을 준다는데 마음에 차지 않는다.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건 조선일보의 논조와 상관없는 개인적 생각이다. 고3이 상당수 포함되고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란 걱정이 많다. 아, 그러면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선거를 하는 것도 반대할 수 있겠네요. 지금 11나라를 제외한 세계 90% 넘는 국가에 18세부터 선거권이 있고 오스트리아, 브라질 같은 여섯 나라는 16세부터 투표한다지만 우리도 그 방향이 옳을까 싶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계적인 대세기네요. 90%가 하고 있으니까. 한국적 민주주의 같은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런 문장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죠. 아, 이거는 한국어 배우시는 외국인 분들한테 그 팁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어색하고 보통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고 쓰죠. 아, 그 한국어가 이제 저 주된 언어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 어디 가서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무시당합니다. 네. 아, 무시까지는 아니겠죠. 좀 어색하긴 합니다. 혹은 호구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늙으신 두유노 눈탱이? 네. 늙으신 어머니 때문에 이 마음이 엄마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 방금. 엄마한테 차징을 하지 않는다. 엄마를 그동안 뭘로 찬 거예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의 논조와 상관없다고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저 같은 외부 칼럼니스트가 아니잖아요. 외부 기고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논설위원이기 때문에. 논설위원은 이 언론사의 논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논조를 만들고 따라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정체성 자체를 지금
잃어버리셨고 그리고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판 돼도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그럼요. 입시판이어서 그리고 정치판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혐오에서 나왔다는 맞아요. 심증이 너무 짙어요. 이게 어제의 마지막 기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게 학생한테 공부 이외에 다른 걸 절대 안 시키고 싶어하는 감정이 뭐 읽히고요. 근데 공부하다가도 아니 고3들도 나름의 정치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외국어 사용자 청취자 여러분 오를까 싶다 라는 표현도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를까 싶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뜻이죠. 네. 네. 이렇게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목격해온 한국적 정치 풍토에서는 망할 놈의 선거란 탄식이 절로 나온다. 계속 졌거든요. 그러면 망한 놈의 선거죠. 네. 최고위 공직을 선거로 뽑다 보니 현금 살포와 무차별 복지를 향한 포퓰리즘이 나라를 삼킬 기세다. 그러면 최고의 공직을 선거로 뽑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나는 저 체육관 선거를 하자는 건가? 그래서 그때는 저 예. 북한도 예. 우리나라 땅을 불법 영유한 그 점거하고 있긴 합니다만 선거는 해요. 그쵸, 도동당 당직 같은 거죠. 그 선거를 원하는 건지 선거 없이 뽑자는 건 뭐죠? 포퓰리즘 면역 항체가 없는 첫 투표자들. 예방주사. 그렇죠. 본인은 있나 봐. 그리고 일부 포퓰리즘에 중독된 기성세대에게 현금 복지는 쥐약 같다. 포퓰리즘을 마약 취급하고 있네요. 쥐약, 쥐약. 쥐약. 그리고 동상소에서 쥐약 주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포퓰리즘 면역 항체 이 얘기는 어린 것들이 뭘 알아의 변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대중영합정치로 망해버린 국가 사례를 수도 없이 보여줘도 소용없다. 통장에 넣어주는 몇 푼 돈에 판단은 흐려지고 이성은 실종된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인류 최고 발명품이라고? 천만에. 어떤 나라는 악마가 바빠 선거제도를 대신 보냈다. 와, 신이 바빠 보낸 엄마도 무시하고. 선거제도도 무시했어요. 이야. 와, 이 명문이네요. 네, 명문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보통 전 세계의 모든 정치 제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기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악마가 너무 전 세계에 창고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이건 기독교적 세계관이네요. 그리고 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던 네. 거잖아요. 뭐 헌법 부정인데? 지옥부 대변인 시점이죠. 예. 네. 악마가 바쁘셔서. 이런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차라리 매표 파티다. 매관 매직처럼 해롭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연동형 현금 살포가 될지 모른다. 아, 비례대표자가 싫은 거군요. 금수저 젊은이와 로또 분양을 경쟁하다 지친 꼰대 가장들이 이제는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애송이와 세대 전쟁을 벌인다. 애송이. 난 진짜 잘 모르겠는데 로또 분양을 경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 분양에서 로또 터지는 얘기겠죠. 아, 그런 그렇죠. 뜻이에요? 근데 그게... 젊은이가 되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꼰대 네. 가장들이 이제 금수저 젊은이와 아파트 당첨 경쟁을 그럴 한다. 확률이 몇이나 되죠? 굉장히 높아요. 낮죠. 지금 네. 그 얘기를 그런 얼마 없을 그 상황을 예시로 들어가면서 이 꼰대 가장이라고 표현된 기성세대의 심금을 어떻게든 울려보려고 하고 있네요. 근데 꼰대 가장들의 아이들이 애송이 첫 투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을 애송이라고 지칭할 권리를 누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줬는지는 모르겠네요. 맥시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계속해서 드러나는 엘리트 중심주의. 네.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지치면 이런 얘기하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정신이 이건 것 같거든요. 사람들의 표에 등가성이 싫은 거예요, 지금. 네. 네. 아니, 심지어 민주주의도 싫어하면서 표의 등가성도 싫어요. 막상 민주주의 들어오면. 저 애송이들이 혹은 저 무지렁이들이 뭘 안다고.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것 같네요. 단돈 1,000원 한 장 세금 내본 적 없는 너희 눈엔 해마다 수백만, 수천만 원씩 소득세 내는 꼰대 유리 지갑이 만만해 보이는가. 아서라. 영화 은교의 대사는 명문장이다. 어? 아까 뭐 은교를 좋아하는 건 어떤 할아버지들은 그렇긴 한데 그게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건 이상하고요. 그리고 그 용돈도 소득이에요. 그럼요. 단돈 그 아이들이 얼마나 돈 많이 쓴대요. 용돈이 소득이면 예. 한국은 한국의 상당수의 저 민간인들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은 보통 소비세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내고 가죠. 있습니다. 미칠 네. 듯이. 그렇죠. 다 내고 있죠. 네. 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도 사실 같은 맞는 말이에요. 네. 젊다고 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죄가 아니죠, 젊음은. 내가 보기엔 되게 스킵하면서 보신 것 같아. 막 꼼꼼하게 그 영화 응겨 보시면. 그러니까 이 킹광일 씨는 그렇죠, 킹광일이시죠. 2017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설을 하나 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늙는다는 건 벌이 아니다. 2015년. 2015년이었죠. 예, 늙는다는 건 벌이 아니다라는 이제 사설을 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라는 분이 네. 예, 반박 칼럼을 냈었죠. 님처럼 네. 늙는 건 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칼럼을 읽어보시면 어떤 말투가 들리는 황청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글씨가 써있지 않은데 중간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글이 읽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민아 씨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자리를 나랑 나눠라. 그렇죠. 자리 달라는 소리 은근히 자주 합니다. 네. 네. 서유석도 노래한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저들이 기어코 깜깜이 선거법을 밀어붙인다면 이참에 투표의 4대 원칙도 바꾸자고 하고 싶다.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에게 1인당 한 표씩 투표권을 주는 게 미래에도 정답일까? 내가 미치지 않은 이상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들까? 미쳤네. 아,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논증 완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미쳤기 때문이다. 뭡니까? 지금 그 21세기의 민주주의를 그리스 시절로 되돌리려는 노력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아크로폴리스에 그리스나 누굴 빼지, 노예? 이러면서. 그리스나 공자 시대로 되돌리는 거죠. 네. 차라리 12명으로 구성된 현자회의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정권의 폭주를 막는 방법은 선거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역설적으로 선거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이에 끼어 탄식밖에 할 게 없는 현실이 나를 절망케 한다. 이게 꼭 조선일보의 그 논설위원이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긴 해요. 일부는 네. 맞는 말이에요. 선거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인류 문명은. 나치의 경우를 경험해 봤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장치를 만들어 왔고 그러니까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가 아니고 어차피 계속해서 노력은 들어간다라는 네. 얘기인데. 그리고 그 노력이 없는 셈 치고 있네요. 예. 12명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공자가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왜 12명이죠? 이걸 예수죠. 12사도. 거기서 생각한 거네요. 거기서 유다 한번 맞아봐야 아이고. 제자하면 선거 끝나고 세 번 모른다 그럴 거야. 요즘에 닭도 없어서. 정은정 씨 출동. 네. 당 얘기 나왔습니다. 아무튼. 요새는 대세가 6포야.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조계종에다가 6포를 보냈으면, 대체 가톨릭에는 무엇을 보낼 것인가. 상상도 하기 싫다. 뭔가 끔찍한 것을 보내지 않겠느냐. 아, 말 나온 김에 조계종에만 실수로 갔다는데, 천태종하고 태고종도 갔대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랑 개신교에는 뭐가 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천주교에... 대자 대비한 마음으로 드셔보셨죠. 천주교에 아무것도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아니, 다 먹어요, 천주교는. 네. 먹는 건 안 보냈을 거예요, 아마. 네, 여튼. 한국중앙 이슬람성에는 빼놨겠죠? 네. 거기엔 돼지고기 육포를 보냈을 것 같은데. 어, 그럼요. 소주랑 같이. 아니, 고사 지내시라고 머리. 잔소리 많은 나이 든 남자를 헐뜯는 말로 꼰대란 단어가 생겼다고? 천만에. 비뚤어진 학생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고 바로 고쳐주시던 선생님을 그리 불렀었다. 빠따루. 이런 나쁜 사람을 봤나? 아니요, 이거는 소설에도 안 들어가는데. 꼰대를 조롱하는 과자 이름까지 등장했다지만. 그래요? 예, 그 라떼는 말이야. 네, 네, 라떼 이즈 홀스. 아. 네. 아. 좋네요. 젊은이들은 꼰대의 잔소리 덕분에 큰 줄 알아야 한다. 꼰대 아빠는 잔소리만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어디가 있든 하루에도 여러 번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너희가 늦게 귀가하는 새벽 한두 시까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컴컴한 안방에 뜬 눈으로 누워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코를 굴고 계셨는데? 아니 근데 컴컴한 안방에 뜬 눈으로 누워 있으면 그 잠이 안 들 확률이 너무 낮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을 켜고 이렇게 뜬 눈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아빠가 깜깜한 방에 뜬 눈으로 누워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안광만, 아빠! 안광만 쏘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잘 주셨어요. 그 새벽 한두 시에 들어오게 한 사람은 이 아빠하고 엄마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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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정치인들이 너희가 가진 알량한 표 때문에 아첨한다. 영혼을 팔지 말고 선거 똑바로 해라. 다만 늙은 꼰대가 타고 있어요 같은 스티커는 사양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알량한 표가 진짜 알량하긴 해요. 왜냐하면 4.15 총선 기준으로 해서 2002년 4월 16일생까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네.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14만 명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선거에서 14만 표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이게 또 다 지역별 권역별로 다 나누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요만큼이에요. 예, 네, 진짜 작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반에서 거의 이렇게 선거권을 가진 친구들이 없대요. 14만 표면 지역구로 들어가도 국회의원 하나를 못 만듭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얘기가 되게 명언이었는데 엄마 19살에 뽑는 거나 20살에 뽑는 거나 뭐가 바뀌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19살이나 20살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교실 안에서 정치 이야기도 하지만 룰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그렇죠. 예,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되는 문화도 분명히 그럼요.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영혼 팔지 말고 선거 똑바로 하라는 굉장히 그 결국 투표 똑바로 하라는 이제 뭐랄까요? 충언도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왜 우리 이거 저 채팅방에서 다른 기사도 이런 비슷한 얘기하는 거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 19살이 되면 뭐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는데 네. 선거가 웬 말이냐 뭐 이런 주장. 근데 그 주장은 되게 멋진 주장이죠. 선거를 할 거면 술 담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좀 낮춰라. 이런 주장이죠. 네. 이렇게 좀 늙은 사람에 대한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거면은 이 김광일 논설위원의 사진부터 좀 바꿔야죠. 유명하죠 그 사진. 네. 그리고 뭐 하나 디테일하게 찍으면 네. 선거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투표 똑바로 해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피선거권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투표권이고요. 네. 그리고 이 꼰대란 단어가 영어권의 그 BBC에서 소개가 된 적 있죠.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거나 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표현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다. 그동안 표현할 말을 몰랐는데 드디어 알았다. 네. 뭐 우리 남편이 그렇다. 우리 아빠가 그렇다. 이러면서.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든 게 조선일보 임직원 분들이 김광일 논설위원께 그 너무 너 꼰대다라는 티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많이 당해본 솜씨예요 네. 이게 지금. 그리고 이 꼰대, 억울한 거야. 그 꼰대 과자 나왔을 때 굉장히 비판 논조의 기사를 다뤘던 데가 조선일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의 어떤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반 자체가 조금 어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좀 향하는 퍼포먼스이기도 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지켜드릴게요. 말로. 예. 이게 그 조선일보의 저 회사 전체의 고민을 되게 압축적으로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이지 젊은 독자들을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감출 줄 몰라요. 이것도 관리하는 데서 힘들 것 같아요. 조선일보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TV조선에서 문제 일으켜가지고 잘리고. 아, 그렇죠. 근데 사설에서는 차마 지금 못 자르고 있잖아요. 네. 김광일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기사로 시작하죠. 네. 둘째 날의 설맞이 기사 읽기 놀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두유는 원래 이맛 온두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온두유 매진이래. 아니 먹던 거 먹자. 두유가 두유지 뭘. 온두유는 가마솥으로 만든다던데. 가마솥을 쓰는 공장이 어딨냐. 네가 해먹어 네가. 매일 아침 가마솥으로 만들어요.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네 안녕하세요. 온두유입니다. 제가 아니고 제가 광고할 회사가요. 네. 아, 온두유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장님이. 온두유. 네. 온두유입니다.
처음에 광고 만들 때 서상준 민정수석이 자꾸 저한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원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광고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심지어 마디가 짧아서 표절로도 안 걸려요. 법적으로 보면. 더 이상 말이에요. 그럼 온두유에서 온 사연을 계속 읽겠습니다. 네. 저희가 굳이 요오드병 같은데 포장하는 이유는 광산화 작용 때문이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대요. 그 실험실에서나 쓸 법한 그 불투명한 그 세계의 맞아요. 병을 쓰죠. 두유에는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천연 상태의 클로로필, 염록소, 녹색색소 등이 존재하는데 이 녀석이 빛을 받으면 감광체가 돼서 광산화 작용을 일으켜요. 그럼 두유에 불쾌한 냄새가 생기고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학적. 그럼 다시 생각해봐야죠. 네. 투명한 병에 큰 회사가 만든 두유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렇죠. 뭔가 다른 걸로 만들었나 보네요. 네. 저희 제품은 껍질까지 통째로 갈아 넣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궁여지책으로 빛의 차단을 위해 화학약품 같은 병을 쓰고 있네요. 여기 또 화학으로 쓰셨어요. 화학에 조예가 있으신 게 탁탁 티가 나는데 이런 오타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뒤에 유유가 붙어있네요. 하지만 저희가 매일 아침 제조한 풍미 그대로 전해드리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거짓부렁 아니에요. 온두유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네. 트위터에서 누가 후기 남겨주신 거 보니까 이 회사하고 가깝다고 그냥 직접 가져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네. 사장님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용인 씨 청인구에 있긴 합니다. 가급적 사러 가시고요. 네. 아니면 액세스몰에서 주문해 주시고요.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 자 이분이 드디어 기사 읽기 놀이에 등단하시는군요. 우리가 한국일보 기사를 전에도 다룬 적이 있긴 있는데 한국일보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가 있는데 이런 기사를 낼 줄 몰랐어요. 아 이건 사실 한국일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건 쓰신 분이. 네, 알겠습니다. 조국 사태 예언한 관상가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때. 한국일보 2019년 9월 23일 4시 40분. 네, 조국 사태를 예언한 관상가가 있답니다. 자, 엉망진창입니다. 일단 관상가의 말이고요. 그 또 하나 그 하등 쓸모없는 말들 중에 하나가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말입니다.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고요. 그렇죠. 저희가 점심 메뉴 정할 때도 필요합니다.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핀포인팅 할 수 있는 때도 없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개념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치평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은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쓰면 안 되죠. 아침에 쓰고 저녁에 또 써도 되고요. 그럼요. 아침에 결단하네? 지금이 때다. 이러면서 저렇게 또 할 수 있어요. 네.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정권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2년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지금의 조국 사태를 예언한 백재권 한국미래예측연구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네, 자 전체가 휩쓸릴 수 있다 같은 말은요. 어머 그래 맞아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이걸 몰랐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나요? 뭐 2년 전에 뭐 임명될 때 뭐 이런 말을 했대는데 그리고 또 재미있죠. 한국 미래 예측 연구원. 이게 두 글자 여러 개 붙이면 그 아직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한국 미래 예측 연구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게 있는지. 일단 안 나오고요. 본인이 어떻게 등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신 한국미래예측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보면은 그 무슨 뭐 운명 상담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근데 그 미래예측 내가 왜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미래예측연구소의 소장님의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 그 블로그의 글 제목이 이래요. 한국미래예측연구소 소장 반기문 대선 불출마 예언 적중 이런 글이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또. 이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네.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알아요? 알아요? 굳이 검색했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아까워서, 오타가 있어요. 아까워서? 반기문 대선 불출마 예언 적중. 아, 적중. 짱 귀여워요. 레이저 쏘는 소리 같다. 쫑. 적중.
아니 근데 저는 개인 아니야? 그게 왜 나오는지 지금. 적지요 그러면. 자 다음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에 대한 논란을 덮고 그대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정권 차원의 레임덕이 찾아올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2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시대적으로 검찰개혁은 아직 이르기 때문에 갈등을 예상했다며. 자, 이걸 관상가한테 물어볼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문장 보고서 그럼 관상가는 이렇게 대답할 일입니까 지금? 관상가 하면 관상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업무에 충실치 못했다. 네. 왜? 관상을 안 봐? 내가 왕률상인가 물어봤는데 세력이 충분하시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관상이 어떠냐고. 상을 물어봤잖아. 그 관상은 보통 이제 수상, 족상 뭐 이제 서브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중에 이제 검찰개혁상 네. 같은 것이 네. 그런 가운데 본인의 허물까지 드러나면서 사냥 경험이 없는 진돗개가 오히려 검찰한테 죽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원장은 2017년 5월 조국 민정수석 임명 당시 한 언론의 기고를 통해 일생에 한 번은 큰 쓰나미를 넘겨야 한다며 검찰의 날카로운 칼을 진돗개의 이빨로 제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검찰의 강력한 파도를 넘지 못하면 조국은 파도와 함께 떠내려갈 것이다고 예언한 바 있다. 한 언론은 뭘까요? 중앙일보인데요. 네. 잠시 후에 만나보실게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다 누구나 큰 쓰나미를 넘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들으신 이 관상가 관상가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리시면 본인 되게 마음 약해진 겁니다. 상담받으러 가셔야 돼요. 관상 말고 다른데 병원.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점 보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아, 뭐 흉터가 하나 있지 않냐. 흉터 없는 사람 어딨어? 아, 맞아요. 그러면 위기를 잘 넘겼더니 아니 없는데요. 그게 없어서 다행이다 말이죠. 그렇죠. 보통 뭐 집에 사과나무 있냐 해서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있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너 그러니까 목 마를 때 물 마시지? 이런 거. 물 마시던 아. 정은정 음축사님이 뿜을 뻔했어요. 아니, 난 술 마시는데요. 그리고 네. 분명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예언한 바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이 예언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가진 구설을 버티는 게 자신의 앞날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처신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국 수석한테. 네. 그리고 또 밑에를 내려가면 다른 예언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그 예언에 있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여기 카리스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한 줄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권소의 성우가 몸은 읽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리스마부터요? 네. 카리스마가 약한 조국 수석을 보완시켜줄 인물이 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행히 흔들림 없고 우직한 악어상을 지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멀리서나마 보인다. 청와대 안과 밖에서 두 사람이 묵묵히 자기 할 일에 매진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외치에 전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역술 아니, 사진이 저는 역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도요. 다만 이런 게 싫어요. 틀린 것만 쏙 빼놔요. 이게 살아남는 방식이라고요. 이러면 역학자들은 뿔려야죠. 이러면 안 되죠. 네. 네 대박 틀렸죠, 일단. 네. 영혼의 파트너. 그러면. 아니, 임요한 홍진호 같은 걸 수도 있고. 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백 원장은 조 장관을 진돗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진돗개는 두뇌가 명석하고 충성심이 대단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름에 나라 국을 쓴다는 것은 스스로를 왕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관상이 이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상이 힘들어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사람 관상가잖아요. 왜 명리학에도 손을 대요? 아니, 서브 카테고리가 있다니까. 아, 물론 옆에 있는 분이긴 한데. 아니 그러면 예전에 코미디언 김한국 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럼 그 한거위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총통선거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분명히 그 예언했던 기사에는 이름에 나라국자가 있기 때문에 내성을 키우면 나라를 위해 큰일을 맡을 귀한 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바꿨어요. 갖다 붙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에 국을 쓰는데 관상이 이를 견디기 어려웠다는 게
네. 이게 역수를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좀 망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라 국을 써가지고 관상을 뒤엎었다. 이 얘기 아닐까요? 근데 분명히 2018년에는 그래서 귀한상이라 그랬거든요. 참. 티격태격 하지 마요. 이게 헛소리야. 자, 다음 보시죠.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소외 관상이라고 분석하며 딸 입시 부정, 가족 펀드 논란 등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 역시 관상으로 풀었다. 백 원장은 소와 개는 궁합이 너무 좋다며 소는 아무리 큰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 원장은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쓰나미는 조 장관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덮으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이라면서 조국 장관은 이제 그만두고 싶어도 자기 의지로 그만두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만뒀잖아요. 틀렸죠. 이어 조국 장관을 정리할 경우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오히려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아무리 이건 늦어도 뭐 서로 틀린 답을 일단 늘어놓고 있죠. 네. 서로 맞지 않는 답을. 네.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젠 지방선거까지 내다봅니다. 이분한테는 지금 이게 끝없는 서브 카테고리가 존재하네요. 이분한테는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겠네요. 다 틀릴 거 아니야. 아니, 이분은 그리고 되게 큰 것도 틀렸어요. 일단 2019년 기준에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물어보지 마십시오. 왕이 되고 싶으신 분들. 이 관상가 아닙니다. 근데 소하고 개가 진짜 궁합이 좋아요? 몰라요. 소하고 개들한테 물어봐야죠. 농축산인인 제가 대답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역학 좀 공부해봤는데 이쪽은 몰라가지고 아예. 다행히도 풍수지리 쪽은 안 건드리셔가지고. 아, 풍수지리 기사에도 있어요. 네. 이번 상황을 검색해보면 풍수지리도 있어요. 네. 소하고 개는 궁합이 좋아요. 우리 그런 말 맞죠? 개나 소나. 아. 정말 이런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맞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의 역학자로서의 소양도 이제 의심이 되네요. 아마 참고 문헌의 국어 사전. 개나 소나. 동화 프라임. 네.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아마 콘사이스 이런 걸 거예요. 자, XSFM입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 29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고객 한 분이 구매할 때마다 하루를 기부하는 생리대 29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풍부한 양의 HCA가 함유된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운동과 수분 섭취를 잊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이분이 쓰던 중앙일보의 칼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일보에 이거는 결국 삭제됐잖아요. 그렇죠. 네. 보았더니 이분은 중앙일보에서 무려 99회를 연재했습니다. 절대 삭제되지 않는 관상과 풍수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그 마지막 회의 칼럼을 읽어드리죠. 백제권의 관상풍수 99. 악어상 윤석열. 검찰총장 될 것인가? 사람을 악어 얼굴이라고. 네. 중앙일보 2019년 6월 14일 5시 30분. 저는 그게 좀 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관상가 같은 직업들은 외모 평가를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거는 좀 예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역술에 보면 악어와 관련된 것도 뭐가 있나 봐요? 그 수호지 같은 데 보면 네. 한지 홀률이라고 홀률이 네. 악어. 홀률이 악어예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 근데 마른 땅이 나온 악어란 뜻이었죠.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 홍영표 형 같은 경우는 퓨마에 샀거든요. 아마도 그거 표상을 어떻게 표상 그러니까 표범의 상을 퓨마로 바꾼 걸 거예요. 뭐 하마도 있고요. 이번 거 내려가다 보면은 아. 네. 고대 중국에 하마가 있었어요. 거의 서울대 동물원 그 서울 국립 동물원 수준의 최악은 아마 혹시 펭귄 상은 없었나요? 펭귄은 절대 고대 중국에 없었거든요. 펭하 이러면서. 아, 참고로 저기 최근에 제가 본 논문 중에는 네. 펭수랑 뽀로로의 그 체형을 두고 사상의학적으로 검증한 거예요. 아, 일단 사상의학이 한의학에서 사장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바보는 많은데요. 이 칼럼은 참 귀합니다. 보시죠.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7월 24일 끝난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통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인으로 압축됐다. 봉욱 대검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 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차기 검찰총장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누가 임명돼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관상으로 4명 후보를 짚어봤다. 좋아요. 봉욱 대검차장은 후보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대검 정책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봉욱 차장은 어느 한 곳 모난 데 없이 둥글둥글한 심성을 지닌 관상이다. 자, 우리가 신문을 펴서 남의 심성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탈하고 무리 없이 업무를 추진한다. 누군지 아는 수준입니다, 거의. 이건 엄마가 쓴 평이죠. 우리 아이는 소탈하고 무리 없다. 이게 학생부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학생부. 그냥 써줄만 없을 때. 그러니까 이거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평상시에 허영이 넘치고 업무를 추진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무리가 있으신가요? 다음 보시죠. 조직 내에서 두루 교감이 좋은 인물이다.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됐을 때나 관상이 변한 적 없이 그대로다. 이건 절대 어릴 때, 동안. 이건 어릴 때의 사진. 아, 왜 그걸 말하면서 그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세요. 아닙니다. 네. 봉욱 대검 차장의 어린 시절 사진도 봤단 얘기네요. 그렇죠. 늘 자신을 낮추고 언행을 조심하며 겸허하게 타인을 대한 세월이 오래다. 칼잡이 검사이지만 신중하게 처신하는 스타일이다.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안팎으로 적이 없어 평온한 삶을 이어갈 관상이다. 이게 다 관상으로부터 나온 정보라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뭐. 백재권 씨의 취향이네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남자야? 아니 중학교 제자 관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난 아무래도 학생부 얘기 같은데? 다음 보실까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김오수 차관은 판단이 빠르고 몰입도가 높은 관상을 지녔다. 친화력이 좋고 적극적인 성격도 엿보인다.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고 열정적인 인물이다. 여기도 업무 잘하네요. 적극적이지만 호불호가 있고 시비를 가릴 줄 안다. 누구하고도 쉽게 친밀해질 수 있는 관상이다. 소극적이지만 호불호가 없고 시비를 못 가리시는 청취자분을 찾습니다. 일간지에 실리는 거는 정말이지 종이 낭비. 네. 인그립 낭비입니다. 네. 바이트 낭비. 아, 이거를 넣으면서 오늘의 운세를 뺐을 수도 있어요. 주식 시세, 막 이런 거. 네. 설마 그 오늘의 운세도 이분이 썼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의 운세가 좀 길어요. 연도생별로 다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건 이제 농담이 아니라 예전에 스포츠 신문에 이 백재권이라는 이름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어쩌면은 오늘의 운세를 쓰다가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네. 칼럼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네. 아니 이분은 활동이 되게 다양해요. 그 오디오 클립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렇군요. 민감한 감각과 영민한 두뇌를 지녀 사고가 남들보다 앞선다. 인상보다 관상이 더 좋은 인물이다. 이금로 수원 고검장은 법무부 차관, 대전 고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공안 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금로 고검장은 성격이 원만하고 원칙을 잘 따르는 관상을 지녔다. 합리적이고 치우침이 없는 인물이다. 생각이 앞서가거나 언행이 오버하는 경우가 없다. 이건 친구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이게 관상에 나와요? 역술하시는 여러분 도와주세요. 매사에 신중하고 차분하다. 업무를 추진할 때 무리하는 법이 없는 관상이다. 선후배들에게 두루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말수는 적고 성격은 꼼꼼한 관상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중수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 특별수사부문 요직을 두루 거친 특수통으로 꼽힌다. 사법시험을 늦게 합격해 기수는 제일 낮지만 나이는 4명 중에 제일 연장자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보다도 한 살 더 많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는 등 국가 주요 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하다 수사에서 배제된 뒤 지방으로 좌천돼 쓰라린 4년여를 보냈다. 앞에 언급된 4명 모두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인물들이다. 누가 총장이 돼도 아쉬울 게 없는 훌륭한 관상을 지녔다. 그러나 총장은 한 명뿐이다. 제43대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인가? 관상으로만 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리하다. 25%의 확률로 일단 맞췄어요. 네. 그럼 근거를 봐야죠. 네. 동물 관상으로 윤석열을 분석하면 악어상이다. 훌륭의 상이로라. 이유가 나왔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을 뽑았던 이유는 악어상이기 때문입니다. 악어는 공룡의 후예다. 틀렸죠? 예, 네, 틀렸죠. 땡! 공룡은 일단 후회를 남기지 못했고 공룡의 일부가 지금 조류죠. 이게 우리가 그 수능 저 2교시 수학 볼 때 가끔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계산은 틀렸는데 답은 맞는. 네. 윤석열은 악어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으려는 면이 있다. 투박하게 생긴 모습과 달리 악어 관상 윤석열은 합리적인 사고를 지녔으며 명석하기에 어설픈 짓은 안 통한다. 이거 파충류네라는 욕인가요? 그니까. 외모처럼 두뇌도 단순할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면 큰 오판이다. 와우. 사람 외모 비하예요, 지금. 살다 처음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아니, 뭐, 관상가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칠까요? 네. 또한 직분에 충실한 걸 좋아하고 편중된 사고 자체를 싫어한다. 직분에 불충실한 걸 좋아하고 편중된 사고를 즐기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성하세요. 일단 그런 사람, 관상이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높은 검사가 될 수 있을까? 이 맥락 안에 들어가도 그러면 악어는 직분에 충실한 걸 좋아하고 편중된 사고를 싫어하나? 어느 악어와 사귀어 본 것인가? 악어땡을 만들어 볼라. 변함없이 믿음직하고 우직한 악어다. 고대 중국 문학에서 악어는 오히려 교활함이나 네. 지능캐죠. 옛날에 악어는 주로. 네. 왜냐면 근데 백재권 씨가 알고 계신 악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공룡의 후예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편중된 사고를 싫어하고. 네, 충실한 걸 좋아하고. 공룡이 후예면은 내가 아는 후예는 둘리밖에 없거든요. 아니, 닭이 공룡이잖아요, 사실은. 아, 익룡? 악어는 부패한 고기, 죽은 동물을 먹어치워 강이 오염되는 것을 막는다. 땡! 왜냐면 그 부패한 건 지가 먹다 남긴 겁니다. 네. 왜냐면 제가 히스토리 채널에서 악어 사냥하는 걸 벌써 몇 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 믿으셔도 좋습니다. 어디서 그 저 동물 다리가 떠다닌다. 그럼 주변에 악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관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미친다면은 최강은 플랑크톤상이에요. 플랑크톤처럼 생긴 사람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그는 검찰총장입니다. 네. 오염된 고기를 삼켜 강물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그러니까 지가 오염시켰다니까. Anyway. 악어는 못생겼지만 세상을 정화한. 아이, 네, 이 정도면 뭐 관상가니까라고 이렇게 실드 쳐주기 좀 힘드네요. 관상가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악어는 못생겼지만 세상을 정화하는 고마운 동물이다. 또한 악어는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동료나 친구를 물지 않는다. 윤석열도 주변 사람들을 끈끈하게 챙기는 인간적인 면이 강하다. 악어가 동족을 안 먹나요? 그리고 아니. 동족을 안 먹는다는 게 주변 사람들을 끈끈하게 챙기는 인간적인 면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먹지 않나? 내가 알기로 먹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윤석열은 기수는 낮지만 19기보다 5살이나 많다. 형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아, 관상가는 결국 나이를 따집니다. 나머지 한국 아저씨들과 거의 동일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학도 건드렸잖아요. 이것도 명리학에서 생각한 거예요. 아, 그리고 악어는 동족을 먹네요. 그쵸, 그쵸. 맞아, 내 기억이 맞았어. 그리고는 그냥 밥잠 줄 세우고 있습니다. 관상보다 말고.
더욱이 악어 건상을 지닌 자는 조직 장악력에 뛰어나다. 왜죠? 기수 낮은 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 카리스마 있는 악어는 포용력도 있고 통도 커서 검찰 내에서도 따르는 검사들이 많을 것이다. 악어는 윗사람을 존중하고 헤아릴 줄 알며 정글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럴 거면은 윤대환 씨를 임명을 해야 돼요. 아니죠, 저 김병만 씨. 김병만 씨. 저 검찰총장은 김병만이다. 아니면 플랑크톤상을 가져올 거야. 악어가 무리 생활하는 종이 별로 없을 텐데. 심지어 예의가 바른 악어잖아요. 악어한테 인사를 해보신 관상가입니다. 윤석열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품이라 때로는 미운 털이 박히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감내한다. 대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관상이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실현도 자청하는 대범한 관상을 지니고 태어났다. 윤석열은 보스 기질이 강하다. 리더십도 타고나 통솔력을 발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어를 앞세우면 국정 동력을 잃지 않고 추진하는 일에도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은 시대가 원하는 관상을 지녔다. 세상이 악어를 부르고 있다. 어우, 마지막 문장 좋다. 그 악어도 왔으면 악어새도 이렇게 같이, 그죠? 옆에 있지 않을까요? 악어새 누구지? 이 이론에 따르면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검찰이 늪지대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글에서 아까 앞에 읽었던 글이랑 너무 그 꼰대 냄새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그러니까 사람을 너 못생긴 악어 닮았어. 근데 야, 내가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근데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쁘잖아. 이거 검찰총장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당장 여기 연구소 압수수색 할 것 같은데? 진짜? 악어랑 잘 아는지 물어보고. 응. 그래서 이 99번째 칼럼을 마지막으로 이 백정호 의원의 풍수관상은 없어졌습니다. 이걸로 끝났어요. 네,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고, 그, 조재범 코치하고 심석희 선수의 저거를 보도를 하면서, 환상을. 네. 네. 순한 인상 뒤에 숨겨진 폭력성의 경악이라고 그 제목을 달았었거든요. 네, 순한 인상 뒤에 숨겨진 폭력성의 경악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이제 조재범 코치에 대한 관상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앞에 떼고 고 중앙일보에서 편집을 고 헤드라이너만 놓고 사진을 심석희 사진을 넣었어요. 심석희 선수 사진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이 칼럼 지면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싫은 사람들도 이유를 잘 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좀 99회 동안 참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범죄로 넘어오니까 이걸 이 아무 말이나 하는 관상가가 다루는 게 진짜 잘못됐다는 게 딱 티가 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섬뜩해야 될 거는 아까 한국일보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러니까 나름 메이저 언론사의 지면에서 물어보고 앉았어요. 네. 이런 글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네. 99개까지요. 네. 네. 관상은 과학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임에도 올라갔고, 그리고 저는 관상에 대해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관상의 그 기본 윤리 같은 것, 기본 법칙 같은 걸 다 어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보기엔 이중으로 문제잖아요. 관상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관상 학회에서도 이건 한마디를 해야 될 상황이죠. 이거 사실상 그 소리 박사 네. 소동하고 좀 닮았어요. 설마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하는 게 뭐냐면 그 소리 박사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나 그거였잖아요. 파형이 뭐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거짓말 안 한다는 글을 의미한다. 그건 뭐 성상 이런 건가? 수많은 전현직 뮤지션들과 사운드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허드름짓게 했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앙일보에서 이거를 이제 닫으면서 오마이뉴스가 아마 중앙일보에 물어봤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닫는 거냐 물어봤는데, 실제로는 중앙일보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이제, 그, 세상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유명인들을 관상으로 푸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99명이면 유명인은 다 풀었다. 그래서 이제 닫으려는 찰나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닫는 거다라고 했는데, 유명인이 다 떨어지는 시대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그럼요. 명예, 네. 명예로운 죽음이죠. 아, 유명인이 다 떨어졌다. 그럼 빌리 아일리시 관상 왜 안 봐? 유명인은 떨어지지 않는데. 외국으로도 나가야지. 네. 네. 그럼 안 되겠네. 왜요? 트럼프나 시진핑 관상 보다가 전쟁 갈 수도 있어요. 이분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NHK가 오보 내면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네, 이 정도면 아마 분명히 시진핑 갖고 판다상이다. 또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거 찾아보면 있을 텐데. 곰상 아니에요?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곰돌이 푸 하고 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세계 사람들을 다
관상어로 풀었거든요, 시리즈에서. 변기 솔상이네, 이 사람은. XSFM입니다. 다른 슬림 제품에 비해서도 얇아요. 근데 흡수력은 되게 좋네요. 예민한 피부인데 트러블도 안 생기고 착용감도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이것만 쓰려고요. 합리적인 당신의 선택. 29 days.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냥 저는 짠다고 짠 건데 그 구성을 금요일에 기사 읽기 놀이 시간은 라떼이즈 호스 특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칼럼이에요. 방송사는 올바른 말투 텍스트를 마련해야. 월간조선 2019년 12월 27일 박동훈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여기서 올바른 말투 텍스트를 마련해야 라고 할 때 텍스트는 뭐 규범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 걸로 보여요. 네, 그런 의미였기를 바랍니다. 보시죠. 그래야 맞거든요. 네, 에디터가 준비했어요. 이 명예교수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죠. 네, 저희가 보통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단골 직업입니다. 석자교수, 명예교수. 네. 지상파 종편할 것 없이 대부분의 TV는 날마다 토론의 장을 방영한다. 유튜브까지 포함하면 하루가 말잔치로 시작해서 말잔치로 끝나는 것 같다. 아, 구독 많이 하시네요, 이분. 상당한 서브스크라이브를 자랑하는. 네. 네. 그런데 토론회 장에 참여하는 일부 토론자들의 말투가 올바른 말투를 훼손시키고 있어 걱정된다. 경제학도인 나는 이곳저곳 대학에서 걸어 열고 정년 퇴임 후 13년까지 포함하여 걸어 닫고 30년 넘게 올바른 말투를 강의해왔다. 좀 찔렸나봐요, 퇴임 후에. 경제학도잖아요. 그 왜? 경제학도잖아요. 근데 이미 말투란 말이 굉장히 약간 말씨라는 말 쓰지 않냐? 올바른 말씨? 그, 네. 말투는 어투잖아요. 근데 경제학도가 30년 동안 이걸 가르쳤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왜 이가 맞습니다. 국문학도나 레크레이션 전쟁이나 그런 쪽이 아니잖아요. 아니, 항공운항과? 뭐 이렇게 해서. 보시죠. 물론 전공 아닌 5분 정도의 보너스 강의다. 아. 얼마나 싫었을까, 학생들. 그러니까 그 5분 이 꼰대 잔소리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맞긴 한데. 네. 보통 이런 말은요, 또 보면은 애들 나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출석 다 부른 다음에 합니다. 그렇죠. 아니, 이제 그 아마 저기 본인 강의가 아니고 무슨 이제 강연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걸 텐데. 강연도 지루해요. 네. 5분 빨리 끝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무슨 강의인지 보시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휘호 밑에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올바른 말투를 쓰는데도 대한민국의 일부 교수, 목사, 국회의원, 기자들은 토론장에 나와 자기 자신을 홍길동 교수, 홍길동 목사, 홍길동 국회의원, 홍길동 기자라고 소개하니 가소롭지 않은가. 왜요? 왜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홍길동 교수인데 자기가 홍길동 목사라고 소개하는 거면 잘못했겠죠. 아니 이게 거짓말이니까. 실제로 유효한 지적이긴 합니다. 이제 네. 자신을 소개할 때는 직함을 앞에 두고 이름을 뒤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고리적에 있었던 유효한 지적이긴 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네. 그걸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왜 가소로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있었죠. 김영삼, 김대중이 왜 나왔는가? 그러게요. 네, 그건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죠. 이 칼럼에서는 올바른 말투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한다. 방송사들은 올바른 말투 텍스트를 마련하여 올바른 말투 훼손 방지에 앞장서줄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말투는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나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는 말투임을 미리 밝혀둔다. 올바른 말투의 기본 수칙은 어떤 것일까? 올바른 말투의 기본 수칙은 나와의 대화 상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말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든다. 이제부터 예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월간조선에서 게재된 이 기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어서 올바른 말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네.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례를 들 것인지를 앞으로 찬찬히 살펴보면 됩니다. 보시죠. 사례 1. 부자 간의 대화. 아버지, 둘째 아들에게. 네 형 어디 갔니? 둘째 아들. 형은 학교에 갔어요. 이때 형님은 학교에 갔어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 말하는 둘째 아들에게는 형님이지만 대화의 상대자 아버지에게는 아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형들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이 차가 많은데도. 이 지긋지긋한 압존법. 그러니까 압존법은 저는 싫진 않아요. 아 있으면 좋아요. 근데 좋아하지도 않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전 이거 가지고 뭐라고 싶진 않아요. 네. 아직 괜찮아요. 사례 2. 두 토론자가 대통령을 언급하며 벌이는 논쟁. A. 문 대통령은 왜 민노총의 행패를 입다물고 있는지 아세요? 일단 예문이라고 든 것이 이겁니다. 네. 그리고 문장은 틀렸습니다. 행패의 대해가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이게 기본 소칭은 나와의 대화 상대자 이렇게 놨잖아요. 나와의는 좀 어색하죠. 여기서 와라는 이 조사가 빠져야 되죠. 나의 대화 상대자. 네. A는 이렇게 말했고요. B는 B. 문 대통령께서는 민노총에게 선거 빚을 졌기 때문이겠지요. 이때 B처럼 틀린 주장이고요. anyway, 네. 이때 B처럼 문 대통령께서는 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안 돼요? 대화에서 제3자를 존칭으로 부르는 것은 공식 석상에서 쓰는 말투가 아니다. 이제 올바른 말투가 훼손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결국 그냥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근데, 뜻이네요. 근데 지금 나왔던 것처럼 민노총의 행패를 입다물고 있는지도 그렇고 나와의 대화 상대자의 어색함도 그렇고 이 사람이 왜 어투를 잘 쓰자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말투는 몰라도 쓰는 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류가 많네요, 이 사람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제 올바른 말투를 훼손하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말투예요. 조선 계열에서 의도적으로 민노총이란 말을 많이 선택을 하죠. 맞아요. 민주 노총이죠. 네. 네. 그래서 민노총에서 항의해야 됩니다. 일노총이라고 써라 이놈들아. 라고. 맞아요. 지금 이번 달부터는 일노총이다 이러면서. 여튼. 에피소드 1. 조국 장관의 따님이. 중요한 건 올바른 말투입니다. 보시죠. 관련 사례 1. 조국 사태가 날마다 TV 토론의 주제로 등장하던 무렵에 한 방송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괄호 열고 이 글은 조국 사태와 무관한. 아, 그런 걸 알아다. 중요한 건 말투니까. 와, 개찌질하네요. 여튼. 토론자인 시사평론가 연구원장이 이렇게 말했다. 조국 장관의 따님은. 그 자리에는 장관 임명을 앞둔 조국 교수도 그의 딸도 앉아있지 않았다. 조국 장관의 딸은 두 대화자에게는 제3자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조국 장관의 따님은 이라고 말한 것이다. 토론자들은 장관 임명을 앞둔 조국 교수의 딸을 따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대단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아 진짜요? 이 속마음을 아는 거는 관상학의 영역인가요? 뭐 이분들 뭐야 악어상인가? 정확하게는 텔레파서의 영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이건 빈정된 거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고서는 너네가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만. 이런 거잖아. 이게 댓글 수준인데 이거 무례한. 네. 아니면 평소에 즐겨 쓰던 아부형 말투를 생각 없이 썼을지도 모른다. 더한 비하네요. 이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아! 실제로는 그래 보여요. 그 조국 전 장관의 따님에 대해서 아부하고 있다는 말을 실제로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말투에 대한 얘기죠. 네, 중요한 건 말투예요. 네. 조국 교수가 대화의 상대자일 경우에는 따님이라는 말투가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딸이 맞는다. 맞는다. 딸이 맞아요? 맞네요. 딸이 맞다. 딸이 맞다. 아버지 써야죠.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저 맞는 말. 오한 말로 맞는 말.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 말투를 잘못 쓰면 딸이 맞아요. 와. 가정폭력. 어디 살아남으시겠습니까? 그럼 이분 말대로면 나는 그냥 야 박동훈이가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죠. 네. 박동훈이가 그랬대. 박동훈 명예 교수가. 명예 교수 박동훈. 엄밀해지고 있습니다. 명예 교수 박동훈이 농축산인 정은정이 이렇게 된 거죠? 네. 박동훈이 어디 갔니?라고 말하면 박동훈이는 학교에 갔어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박동훈 교수님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관련 사례 2.
조국 사태가 날마다 TV토론의 주제로 등장하던 무렵 조국 교수의 딸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놓고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한 논평, 현장 실습 후 쓴 에세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는 당연히 따님, 조선일보 2019년 10월 3일 사설, 교육감이 이런 표현을 쓰다니 이건 분명히 아부형 말투다. 아직까지 계속 따님 얘기입니다. 네, 이건 네. 분명히 아부형 말투다. 말투가 문제인데 아부형 말투다. 다 좋은데 말 이건 그냥 단어 선택 혹은 뭐 호칭, 앞존법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지 않나요? 꼭 이걸 말투라고 뭉뚱그려야 되나? 틀린 말투는 맞아요, 근데. 뭐. 네. 에피소드 2. 김평우 변호사. 이번에도 뭐 말투가 중요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로 나라가 한창 들끓고 있을 때 에피소드. 괄호 열고 이 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하다. 괄호 열고. 틀린 말투가 중요하니까. 와, 본인도 속이 보인다는 걸 되게 잘 알고 있나 봐요.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한 김평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사흘이 멀다 하고 일간지에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성명서의 끝은 항상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김평우 변호사. 김평우 변호사가 자신이 발표한 성명서에 김평우 변호사라고 쓴 것은 잘못이다. 충격적입니다. 잘못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란 사람들이 김평우 변호사를 부를 때 존경의 뜻으로 이름 다음에 직함을 붙여 쓰는 표현이다. 그러나 김평우 네. 변호사는 자신을 표현할 때는 겸손의 뜻으로 직함을 앞세워 변호사 김평우라고 써야 한다. 이런 잘못은 교수, 변호사, 정치가, 기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이건 제가 자꾸 많이 끼어드는 것 같은데 보통 언어는 언중의 습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 쪽으로 이제 법칙이 따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이런 그 앞서 말한 변호사 김평우라고 써야 한다라는 식의 이 법칙은 수정되는 게 옳죠. 그리고요. 왜 이런 철부지 소리를 해서 그 꼰대라고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냐면요. 교수, 변호사, 정치가 기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잘못이래요. 이 직업들이 그보다 상대적으로 무식한 일반 대중에 비하여 존경받는 직업이다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수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헤엄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덕질이는 혼내진 않아요. 덕질이는 홍성갑입니다라고 소개하라고 혼내진 않아요. 예? 아, 겸손하라고? 네. 내가 교만하여서 덕질인을 뒤에 붙이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윤세민 에디터라고는 왜 소개합니까? 제일 겸손한 건 정은정이잖아요. 농축사인 정은정입니다. 제가 보고 배우겠습니다. 어르신! 공교롭게도 제일 어르신이야. 고모가 고모잖아, 얘들아. 고모 정은정. 아, 우리는 앞에 있으니까 고모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고모님. 아. 다음 에피소드 보시죠. 에피소드 3. 누나는 대 형님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로 나라가 한창 들끓고 있을 때의 에피소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회장은 박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누나는 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는 박 대통령을 가리켜 형님은 이라는 표현을 썼다. 언니를 형님이라고 부른 것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형과 언니는 옛날에는 이제 성별 구분이 없었던 그렇죠. 언어들이니까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지만 가족이므로 님자를 붙인 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누님 대신 누나라고 부른 박지만 회장이 양반스럽다. 양반스럽다. 아, 굉장히 해두었다. 와, 심지어 지금 신분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투에. 세상에. 그리고 박근영이 아니라 박근령 아닌가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썼죠? anyway. 이거 조금 편집되어 있는 걸 일부러 편집하신 건가요? 네네네. 몇 개 줄였어요. 네. 에피소드 4. 프로페서 KD 홍. 한 지인이 내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분으로 교육계와 관계의 고위직들을 두루 섭렵한 분이다. 그는 이메일의 시작을 영어로 From Professor KD 홍이라고 썼다. 킬똥. 킬똥이 되잖아. K를 쓰면 홍 킬똥이 돼요. 아니, 킬똥일 수도 있지. 아, 뭐, 죽일 킬씨. 죽일 킬 써서. 홍 킬동씨. 내가 고심 끝에 결심을 하고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from K.D. Hong Professor라고 쓰셨으면 합니다. 와, 이런 차단이죠, 바로. 아, 야,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고 교육계와 관계 고위직을 두는 교친 교수님한테 고난이지를. 저는 보통 불쾌하면 스팸 처리도 하거든요. 그분은 금방 고쳤다. 좋은 분이네. 그분은 대인배네, 홍길동 교수님.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메일 보낼 때만 이렇게 고친 거죠. 그럴 수 있네. 네, 네. 아우 지인상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지인상한테 잘해줄 때 있잖아요 네. 꼬장 꼬장 네 KJ KJ 홍길동 교수님이 영어권에서는 우리말과는 달리 존경의 뜻으로 이름 앞에 직함을 붙여 프로페서 KD 홍으로 부르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는 겸손의 뜻으로 KD 홍 프로페서로 직함이 뒤에 와야 한다 이런 경우 우리말은 우리말과 영어는 표현이 반대다. 아, 영어권에서 업무하고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 이거 맞나요? 우리말이 동서라고 쓰는 것을 영어는 웨스트 앤 이스트라고 쓰듯이. 이게 표현이 반대라는 예로 어울리나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동서를, 그 서동을 겸손하게 쓴 게 동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쪽이 겸손하기 때문에. 내 돈 무리하게 서동이라 쓰느냐. 지금 이거는 뭐 존경과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수식하는 그 방향이 언어상 반대여서 그런 거 아닌가? 예, 이거 사실은 설이 많아요. 왜 이게 이 방향이 설정되었는가. 근데 뭐 명확한 답변은 없고. 근데 이게 어순이 반대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서와 웨스트엔드 이스트가 어울리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면은, 사무엘 L. 잭슨 선생이, 이름 뒤에, 머더 땡땡을 붙이면, 그게 직함이냐고. 그건 겸손의 뜻입니다. 예, 이게 그 겸손한 머더 네. 머더 땡땡. 에피소드 9. 김윤옥 여사의 올바른 말투. 갑툭튀 김윤옥 씨가 김윤옥 새 주소로 잡지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출판사. 주소가 청와대라고요? 그럼 비서실에서 전화를 하신 거고요. 김윤옥, 그게 아니라 제 남편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명박인데요. 갑툭튀투! 그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띠꺼운 플렉스죠. 그렇죠. 제 남편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보시죠. 청와대 입주 후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평소 받아오던 잡지의 배달 주소를 바꾸려고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오간 대화다. 월간 조선으로 추정되군요. 근데 그러면 이건 사실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한국말 이렇게 뭐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건 참 찌질한 짓이죠. 아니 굳이 직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시켜도 될걸. 자기가 전화하면서. 이번에 당선된 언론사 입장에서 좀 찌질한 게 네. 정기 구독자가 주소 바꾸는 내용을 싫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올바른 말투래요 이게. 이 대화가 신문 조선일보 2008년 3월 12일에 실린 것은 의미 있다고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김윤옥 여사의 말투의 핵심은 대통령이 된 이명박인데요에서 나타나 있듯이 대통령 이명박으로 요약된다. 에? 이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두 가지 실수를 바로잡아준다. 바로잡아줘요? 김윤옥 여사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해도 될 것을 가족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김윤옥 씨는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요약하면 제 남편이 이명박인데요. 네. 아니 사실 이건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약간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앨범을 100만 장 판 누군데요. 그거잖아. 네. 그렇죠. 저는 매출 5천억 원을 올린 누구인데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미팅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 자기 직함이나 이런 거를 말을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예. 명함으로 주고받죠. 오히려 지금 현대의 비즈니스 매너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올렸던. 그리고 이 직함을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를 지금 편집된 부분까지 세보면은 한 네 번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는 한 번만 지적해도 될 문제잖아요. 올바른 말투는 몰라도 올바른 글은 아니죠.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거를. 그리고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나온 사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남은 게 지금. 예. 근데 여기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사례만 빼면은 거의 똑같은 글이 2017년 11월 27일 월간조선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2년 전에요? 여기 그 기고를 하시는 분 두 분이 앉아 계시죠? 네. 이렇게 원고를 돌려막기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같은 사람이에요? 네.
다른 매체에는 모르겠지만 그 아주 막 진짜 유사일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하면 당연히 걸러지죠. 데스크에서. 그 사례가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텍스트가 똑같거든요. 보실까요? 김평우 변호사님, 변호사 김평우라고 쓰세요. 월간조선 2017년 11월 27일 박동훈,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올바른 말투. 김윤옥, 새 주소로 잡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와. 똑같네, 완전히. 자기 원고로, 그니까, 10년 만이면 모르겠는데, 2년 만에 돌려막았어요. 근데 2년 전에는 그러면 2년 전에는 양심이 조금 있었나 봐요. 이거를 더 찾아내려가면은, 아까 왜,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 나오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와 싶잖아요. 그 편집이 되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었거든요. 이걸 더 찾아내려가면 최초의 글은 2009년에 단대신문에 게재한 글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 10년 전에 이미 돌려막았군요. 네. 보죠. 기고 올바른 말투. 단대신문 2009년 8월 7일 명예교수 박동훈 경제. 김윤옥, 새 주소로 잡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이 정도면 아... 팬 인증? 그 정도? 그러니까 올바른 말투에 대해서 뭐 이게 아주 좋게 얘기를 해보죠. 이 교수님 덕분에 배웠는데요. 네. 칼럼니스트로서는 양심에 진짜 털났네요. 그렇죠. 명예교수 박동. 아니 뭐 이해를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바뀌는 거냐라는 아! 그러므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래서 글을, 트라우마가 됐나? 글을 새로 써야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토시 하나 안 틀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오히려 말투를 얘기하려면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달성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이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네. 이런 게 전형적인 중복 게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원래 취소가 돼야 되는 거고. 예. 원래는 원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은 중복 게재를 한다면은 그 매체에 맞춰서 또 고쳐줘야 되거든요. 살짝 살짝. 그러니까 물론 학술 논문과는 법칙이 좀 다르고 네. 좀 느슨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10년 전 글은 정말. 그렇죠. 그리고 리믹스를 좀 네.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썼던 원고를 뭐 그 아이씨에서 쓰고 만약 그 아이씨에서 했던 원고를 다른 데 갖고 하긴 하는데 그때마다 버전을 바꾸거든요. 네. 매체에 맞게. 그래서 아. 그거를 2019년에 다시 월간조선에 보내면서 사례를 추가를 네. 했잖아요. 어떤 사례를? 문재인 조국 사태와 무관한 조국 사례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추가를 한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오케이. 인정. 재미있습니다. 네. 월간조선 편집부가 이 방송을 듣고 따졌으면 좋겠네요. 네, 화가 나셨으면, 모르셨다면 좀 화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화가 났어도 월간조선도 문제가 있어요. 네, 본인 매체에 2년 전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네. 그니까 말이에요. 검색을 안 해보나? 예. 네. 월간조선의 심심한 위로를, 저는 아까 뭐, 아까 칼럼도 마찬가지고요. 월간조선 걱정됩니다. 아니, 자기들도 이런 글 읽고 좋아할 독자들 위주로 고착화하고 싶진 절대 아닐 텐데.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지난번 추석 때는 뭐 방탄소년단을 북에 보내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반드시 보내야. 반드시 보내야.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으면은 북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올 수 있고. 윤상 씨가 뭘 한지는 잘 모르겠고. 네, 월간조선 힘내시고요. XSFM입니다. I, D, W, K.